그냥 짤이 답니다. 그냥 땀 흘린 보라로 확 이럴 때 느끼죠 그냥. 네. 아 좋습니다 아주. 인천 강화의 한 섬마을. 동네 사람들 후끈한 인기 한 몸에 받는 곳이 있다는데 그곳에 가기 위한 필수품은 바로 요거? 아니 지금 어디 가신데? 온천요. 이 온천하러요. 해수가 좋으니까 오는 거예요. 마을 한가운데 떡하니 자리 잡은 족탕. 이게 바로 온 동네 사람들 사로잡은 전화제일 온천수라는데 오며 가며 발 담그고 비로 푸른 재미까지 섬마을에 이런 호사스러운 온천이 그 어떤 럭셔리 스파도 일 없다. 그럴듯하게 시설이 안 돼 있지만 그래도 그냥 이렇게 어설픈 가운데 물만 좋으면 됐죠. 가장 중요한 건 물이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콸콸콸 온천수 터지는 바람에 덩달아 마을 곳곳에도 물꽃 터지듯 독 터졌다. 온천수 한번 잘 썼을 뿐인데 어느 도심 노른자 땅 함부로는 말자 마을이 됐다. 그래. 예, 예, 여기 뭐 전부 공짜로 저희들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마을 전체가 대박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게. 이 마을 온천수 활용은 상상 초월. 제 아무리 수완 좋은 기름장수도 이 마을에선 재미없다. 뜨거운 온천수로 난방하니 부끈 달아오른 아랫목 같은 열기 덕분에 겨우내 추위 걱정 없었단다. 우린 원천을 이걸 놨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방은요. 네. 뜨뜻하고 아주 사는 거 아주 문제없어요. 아주 얼마나 뜨끈뜨끈한지 몰라요. 온천하면 목욕탕이 빠질 수 있나? 헌데 김 모락모락 나는 저곳이 목욕탕? 어째 모양은 좀 빠져도 물 좋기로 따져 둘째 가람에 섭하다. 아주 물이 매끄러워요. 네. 다른 데 대한민국 온천에 이런 온천 없을 거예요. 거친 피부는 옛말. 어르신들 온천 물만 제대로 보고 있다는데. 이게 면도질은 비닐칠 안 하고 그냥. 그래서 뭐 껄껄하거나 그런 것도 없고 더 잘 나가요. 남탕 여탕 구분에 그럴싸한 목욕탕 기본 구조 갖추고 성업 중인데 여기선 대한민국 애장품 때밀이 타올도 필요 없다. 피부가 너무너무 좋잖아. 굉장히 젊어 보이지 않아요? 내 나이 60인데. 온천욕의 백미, 달걀이 빠질 수 있나? 때 빼느라 기운 빠진 허기, 달걀로 채우니 진정한 온천 풀 코스가 한자리에서 완성된다. 얼굴도 피부도 좋아지지만 달걀 하나 먹고 가면 또 뱃속에까지 뭐 공급을 충분히 하고 가는 것 같아요. 2월 딱 이때를 노려야 하는 한방. 대물 감성동 잡기 위해 전국 강태공들이 여수로 몰려온다. 경북 영천에서 왔습니다. 부산에서 왔어요. 부산이요? 네. 아, 부산에서 여기 웬 일이죠? 여수 와야죠, 대물 잡으려면. 마리수는 적어도 대물 낚을 수 있는 알짜 명당이 바로 여수. 근데 그중에서도 새벽 출항 택한 이유 따로 있단다. 포인트 싸움이 치열하기 때문에 포인트 안 뺏기기 위해서 이리 일찍 갑니다. 자리를 잘 잡아야 대물이 따르는 법. 어둠 뚫고 도착한 곳은 갯바위. 갯바위가 밑으로 오니까 조심하세요. 일단 사람보다 집이 먼저 자리를 찜하고. 여기서 부분을 하시는데 저 자리에다 대물 갖다 놔야 돼. 안 그러면 집어 들어가 버려. 맨몸도 힘든데 이고 지고 돌바위를 올라 겨우 자리를 잡는다. 추운 바닷바람에 온몸부터 녹이기 시작하는데 대물이 뭐길래 고생도 이런 고생이 따로 없다. 해가 뜨면서 낚시 시작되니까 예. 예, 해 뜰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번호과 전쟁입니다. 뒤늦게 도착한 배들 불빛으로 신호를 보내오는데 서두른 자가 이미 명당을 차지했다. 우리가 일찍 들어온 이유가 바로 여기 있잖아요. 예, 여기가 여수에서도 대물감성동에 나오는 낚시 1번지 자리거든요. 늦게 들어오면 이 자리 항상 먼저 사람들이 먼저 와서 내려버려요. 매일 뜨는 애가 이렇게 반가울 일이 또 있을까? 환한 태양 아래 아찔한 절벽바위 그 모습 드러내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높은 돌바위가 명당이라니. 대물감성동은 아무래도 사람들이 손발이 잘 타지 않는 곳, 또 수심이 깊은 곳, 이런 곳에 있기 때문에 찾아서, 걔들이 있는 곳이니까 찾아서 와야죠. 우리가 오늘 일단 자리만 차지한 것만 해도 반마리 잡은 거예요. 좋은 자리 선점하고 꿈도 야무지게 가졌으니 제 아무리 대물이라도 이제 전국 내로라 하는 강태공들 손맛 좀 볼 차례. 그 첫 주인공은 바로 요놈. 제대로 된 볼락이에요. 씨알 굵죠. 아, 사실은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른들은 이 볼락을 감성돔 열 마리하고도 안 바꾼다고 해요. 맛이 그만큼 있는 고기예요. 대물 감성돔 데리고 오너라. 귀하다는 볼락도 감성돔 앞에선 푸해적. 강태공들에게 기다림쯤이야 이골이 났을 터. 허나 점점 무거워지는 몸은 속일 수가 없는데.
이때 대물만큼 반가운이가 찾아왔다. 낚시도시 구경이라 했던가? 이 도시락을 지금 배달해 왔습니다. 인정은 물론 웬만한 고깃배들도 마다한 외딴 바위에서 끼니 거르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도 행운. 그래서 세상 좋아졌죠? 갯바위에서 따뜻한 밥을 먹고 있으니까. 도시락은 갯바위에서 짱입니다. 인정 사정 없는 것이 대물이라 했던가? 어지간히 속 태웠으니 그 정성에 나타날 법도 한데. 왔다. 한 놈이 딱 걸렸다. 강태공과 감성돔의 한판 힘 겨루기. 기진맥진, 힘 다 빠진 감성돔. 왔습니다. 야, 어쩌다. 날 잡아가 슈 하고 뜰채 속으로 몸을 옮기는데. 대물 감성돔 나왔습니다. 야, 50cm가 넘으면 대물. 첫발도 이건 제대로 낚았다. 잠깐만요. 새벽부터 먼 길 달려와 가지런던 대가. 그 행운의 주인공이 되나니 이런 횡재가 또 있을까? 자, 52 정도 나오네요. 야. 감성돔 오늘 자리 한번 잘못 찾아왔다가 체면이 말이 아니다. 파이팅! 10명 중에 한 8, 9명은 사실 손맛도 못 보고 그냥 가요. 근데 그 한 10% 20%의 확률 때문에 그것도 한 마리 큰 그놈. 예, 그 미련 때문에 계속 낚시 오는 거죠. 낚싯대 내렸다 하면 줄줄 올라온다는 부산의 숨은 낚시터. 아는 사람만 알고 찾아간다는데. 낚싯대 오랜 사람은 알고, 뭐 혼자 하는 분들은 잘 모르겠어요. 목적지 다 왔습니다. 짬다 준비하십시오. 새우잠도 마다않고 달려온 길, 졸린 눈 채뜨기도 전에 낚싯줄에 미끼부터 거는데, 줄줄이 엮은 미끼수를 보니 욕심이 과한 것 같은데. 열기는 한번 물면 때로 몰려다니기 때문에요. 한번 올라오면 10마리씩 이렇게 막 줄을 타고 올라옵니다. 최소 한타에 10마리라는 열기 낚시. 한번 낚시질에 그 정도만 물어준다면 이만큼 수지만은 낚시도 없을 터. 나 올라옵니다. 부산 앞바다의 영광불비라도 떴는지 줄줄이 열맞춰 올라오는 열기. 아, 소원도 없습니다. 시야도 좋네요, 크기가. 겨울에 고기 구경 어려웠던 강태공들에게 이보다 더 짜릿한 손맛이 있을까? 여기가 며느리도 모른다는 그 알짜배기 포인트입니다. 오늘 자리 제대로 잡은 것 같은데 한 번에 여러 마리 낚다 보니 낚싯줄 교통 정리도 만만치 않다. 줄을 끼워서 아무래도 불편한 점이 낚시를 하다 보면 옆에 사람들과 네. 한 번씩 엉키는 그런 경우 혼자 바늘이 많기 때문에 네. 왔다 걸었다. 고기엔 그냥 술술 잡히는 것 같아도 어디 제 목숨 내놓고 기다리고 있는 고기가 있을까? 오랜 낚시 내공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한 마리 잡으면 성이 안 차죠. 뭐 여러 마리면 손맛이 짜릿짜릿한 게 이게 막 진짜 끝내줘. 일석수십조니 반나절 낚시에 고깃배는 벌써 만선. 이 정도면 먼 길 찾아온 보람 제대로다. 집에 와서 이제 해도 쳐먹고 이제 매운탕 해먹고 구이도 해먹고 이제 가족들하고 친척들하고 불러다가 이제 잔치해야죠. 경기도에 움직이는 알짜 공간이 떴다. 집 한 채가 통째로 이사를 가는 것도 아니고 별난 모양새에 온 동네 사람들 시선 집중.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백원절이. 아니 그럼 대체 네 집이길래 별나다 별나. 동시에 이게 찜질방이라고 시골에 나이 잡신 분도 한번 찜질하시라고 우리가 이렇게 방문한 거예요 이거. 일명 신출귀몰 움직이는 찜질방. 장난감 같은 겉모습. 허나 이래 봬도 아궁이 불집혀 뜨끈뜨끈하게 달구는 구들장 찜질방. 동네 어르신들 재미난 구경에 일단 들어가 보는데 내부도 완벽한 찜질방. 손재. 혹시 허투루 지은 건 아닌지 직접 만져보는데 손끝은 무뎌도 코끝은 살아있다. 흥냄새나? 흥냄새가 나요. 이거 옛날 같으면 이거 긁어먹는 거 이게. 이 항통이요. 어느새 동네 사랑방으로 변신. 땀나. 훈훈한 분위기 힘입어 온도 급상승. 끼어 입었던 외투도 이곳에선 짐이다. 조그만 공간이 너무 야물딱지네. 좋네 아주. 찜질방에서 어디 찜질만 하나. 솔리 비용한 좌훈까지. 최첨단 시설은 아니어도 어디 하나 빠지는 게 없다. 내친 김에 엉덩이까지 맡겨보는데. 우리 집에 가져가고 싶어 진짜로. 우리 집 마당에 갖다 딱 놓고. 나무 주워다가 불때가지고. 아무. 장작불을 구운 고구마까지. 고구마. 찜질방에서 고구마는 필수. 야, 고구마도 잘 익었네. 고구마만큼 달고 장작불 열기만큼 부끈하다. 이게 바로 세상 부러울 것 없는 우리 동.